쏘가리 먹이를 주문해서 쏘가리 먹이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요게 명절 전에 한 번은 더 시켜야 될 거예요. 요건 이제 주말에 먹고 주말에 먹이고 명절 때 휴일이 길으니까 월요일 정도 한 번 더 주문을 해서 이렇게 옵니다. 네, 지금 붕어 4cm 정도 되는 붕어 주문했고요. 총 200마리 주문했습니다. 75마리 해서 이렇게 3개 산소 봉투에 넣어서 왔고요. 물이 좀 넘쳤네요. 온도계 수온계가 하나 고장 나가지고 원래 이쪽에 고장 나서 수온계 하나 주문했습니다. 수온계 이렇게 왔고요. 네. 봉투 3개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이제 요 어항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요 어항이 제가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먹이어항이고요. 베이트피쉬만 따로 보관한 어항이고 하나는 쏘가리 어항인데 쏘가리 어항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남는 녀석들이 있어요. 잘 확인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먹이왕으로 녀석들 많이 옮겨놨습니다. 크기가 딱 쏘가리들 먹기죠. 너무 크면 또 작은 녀석들이 약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이게 한 200여 마리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두 번, 2회 정도 먹을 거고요. 잠시 후에 한 50마리 정도 급여를 할 겁니다. 먹이고기 받아서 지금 이제 어항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생먹이 어항 그리고 소쿠아리움 생먹이 어항 이렇게 구별해서 지금 기르고 있는데 먹이를 받아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 먹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4cm에서 5cm 정도 되는 붕어고요. 붕어고 아까 보니까 저기 새우도 한 마리 같이 왔어요. 새우 보이세요? 같이 수족관에 같이 그 먹이로 기르던 새우인가 봐요. 잘 지내나 봐야죠. 네. 새우도 한 마리 같이 왔고 오늘 요게 이제 2회분 먹이고요. 한 200여 마리 되는데 한 오늘 50-60마리 정도만 줘보고 그렇게 하고 화요일날 또 피딩 물멍하고 그렇게 하고 또 바로 주문해서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먹을 거를 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아, 꼭 이 녀석 너무 난리를 치니까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이 녀석 혼자 여기 독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녀석들이 저 절반 이쪽에 숨어 지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바닥에 깔려있는 돌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구조를 좀 갖춰놔야 돼요. 오늘은 그동안 소쿠아리움 구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소쿠아리움 어떻게 꾸몄는지 소쿠아리움 규모하고 꾸미는 내용하고 그리고 그 기포기, 수류펌프, 수류발생기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에 있는 작은 어항이 생먹이 어항, 먹이가 오면 여기다 따로 보관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 소쿠아리움에 같이 합사를 했었는데 확실히 관리하기도 어렵고 물도 금방 더러워지고 그리고 쏘가리들이 관심도가 확실히 먹이에 대해서 적어져요. 줄 때 딱딱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단은 구별해 놓으니까 훨씬 관리도 쉬워지고 얘들도 스트레스를 먹이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쏘가리도 스트레스 덜 받고 물 관리도 쉬워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쏘가리들 작은 녀석들하고 큰 녀석들 두 종류가 두 마리 두 그룹이 대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가장 대장 꾸기라고 하죠. 네, 이 소쿠아리움의 우두머리격인 꾸기가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버티고 자기 혼자 좋은 공간을 딱 차지하고서 나머지 쏘가리들을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쫓아낸 상태로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 이제 17마리 쏘가리들이 옹기종기 돌틈에 숨어 있습니다. 노란 황쏘가리도 있고요. 금강에서 잡은 황쏘가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채색이 괜찮아요. 지금 건강한 상태로 있습니다. 등에 약간씩의 곰팡이들이 있는데 뭐 저 정도는 어항 수족관에서 기르면서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깔끔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있다가는 이제 먹이 주고 나서는 요 바닥에 있는 돌을 이용해서 큰 녀석하고 작은 녀석들을 좀 분리할 수 있는 파티션을 좀 만들어줄 예정이고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설치해놓은 설치 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 이게 히터입니다. 히터는 36도, 7도 정도까지 온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수온이 차고 이제 외기 온도가 차고 실내 온도가 뭐 한 20도가 좀 안 되기 때문에 20도 내외가 되기 때문에 30도 정도로 세팅해 놓으면 한 25도 정도로 수온이 맞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터 그리고 여기에 수류 펌프 50와트짜리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기포와 수류를 공급해 주는 수증 펌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증 펌프는 요 파이프 호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T자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약간 좀 어항이 좀 탁한데 T자형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기포를 물이 여기서 지나 나오고 수 펌프에서 보내고 이 압력에 의해서 기포를 빨아들여서 쏴주는 그런 형식이고 이렇게 해서 어항에 수류가 형성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수류를 만들어주는 수증 펌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쪽에 이건 선물 받은 건데 요거하고 생기 어항하고 같이 선물 받은 건데 요것도 수류 발생기입니다. 수류 발생기고 그리고 저 안쪽에 보면 저 안쪽에도 동그란 수류 발생기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면 요 뒤쪽에 동그란 것도 수류 발생기입니다. 수류를 많이 의도적으로 많이 발생시켜서 어항 전체적으로 볼 때 이쪽에서 발생한 수류가 회전해서 저 벽에 부딪히고 다시 떨어져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수류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쏘가리들이 대체적으로 저쪽을 많이 바라보고 있죠. 쏘기가 내가 여기 와서 계속 얼쩡얼쩡하니까 가장 큰 녀석이 저쪽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강아지 같아요. 길들어지지 않은 강아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저 안에 펌프가 하나 또 있습니다. 저거는 무슨 펌프냐면 상면 여과기 쪽으로 파란색 이제 호스하고 연결된 펌프 있죠? 상면 여과기 쪽으로 올라가는 5와트짜리 노아스님이 선물해주고 세팅해준 겁니다. 5와트짜리 수증 펌프입니다. 저기서 물을 빨아 올려서 이제 이 수족관에 물을 빨아 올려서 쏘가리에 빨아 올려서 이렇게 보시면 하얀 상면에 있는 하얀 통 있죠? 하얀 통으로 물을 빨아 올리고 물 안에 이 통 안에 격벽이 있습니다. 격벽마다 여과제가 들어있는데 그 여과제를 거쳐서 이렇게 거치게 되어 있어요. 넘치고 다시 여과제인 칸으로 들어가고 다시 또 넘치고 그렇게 해서 6칸 정도 넘쳐서 상면에서 여과가 된 다음에 여기 보면 물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여기 물 떨어지는 곳으로 물이 떨어지도록 그래서 계속 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상면 여과기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있는 건 지금 이제 두 가지 하얀 통하고 검은 통이 보이는데 검은 통은 피쉬렛이라고 하는 똥을 모으는 그 기구였어요. 그래서 이 지금 하얀 통을 이용해서 이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 T자형 파이프를 Y자형 파이프를 이용해서 공기 파이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빨아들이면 프로펠러가 저속으로 회전하면서 바닥에 깔려 있는 이물질을 빨아들이는 지금 이제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이물질이 이거를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저게 상면역하기보다 빨아들인 상태로 바로바로 회수해주지 않으면 세균 발생을 많이 시키고 좀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 생각에 빨아들여서 모아놓는 건 좋은데 어차피 모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은 어차피 모이니까 그래도 그냥 거기서 고여서 썩지 않고 모여있는 상태로 바로바로 환수시켜주면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저걸 좀 빼놨습니다. 그 대신 저기 보면 콩돌 있죠? 콩돌하고 저 위에 연결되어 있는 기포발생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포발생기로 저 콩돌까지 기포를 발생시키고 이 수류발생기는 순전히 수류만 발생시키는 역할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수류발생기에다가 저 콩돌을 이용해서 기포를 쏴줘서 수류가 나가면서 이렇게 기포를 다량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류발생기 두 개가 다 기포 위쪽에 세팅이 되면서 이렇게 기포가 자연스럽게 많은 양의 기포가 발생이 되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많은 용준산소가 기포가 물에 떠서 돌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쏘가리들 호흡이 아무래도 편하겠죠? 네. 이런 상태로 기포 발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수류발생기 컨트롤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대용량 수류발생기 컨트롤러, 이게 소용량인데 기본적인 구조는 같아요. 네. 스피드 조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모드가 보면 이제 모드 표시가 이렇게 됐어요. 일정하게, 그리고 요거는 각지게 딱딱 끊어서 슬로우, 그리고 요거는 파형이 있도록, 그리고 요거는 불규칙한 파형, 랜덤하게 팍팍팍팍 쏴주는 그런 형태. 요런 기본적으로 원리는 같아요. 그런데 수류발생기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먹이 피딩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먹이 피딩 하는 거는 편집해서 피딩 장면만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잡히는 장면 몇 컷만 들어갈 것 같은데 먹이를 급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즐겁게 보셨어요? 뭐 붕어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어차피 쏘가리는 살아있는 먹이만 먹기 때문에 쏘가리 기르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쏘가리들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덥석덥석 받아 먹어주는 거 보면 굉장히 즐겁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더 불편한 마음 조금 있긴 한데 쏘가리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쏘가리 아쿠아륨, 쏘쿠아륨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쏘가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먹이를 딱 투여할 때 바로 받아 먹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화요일날 별일 없으면 화요일날 쏘가리 쏘쿠아륨 물멍하니까 오셔서 즐겁게 봐주시고요. 그때는 한 시간씩 길게 좀 물소리 들어가면서 그런 시간이니까 봐주시고 오늘은 쏘쿠아륨 간단한 쏘쿠아륨 소개로 여러분들하고 영상 함께 나눠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십시오. 네. 이 채널이 힘차게 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쏘쿠아륨 쏘튜브 이찬복이었습니다.